안녕하세요. 김대리 생생음악살마의 김대리입니다. 오늘은 12시가 넘어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. 저는 오늘 저희 친정아빠 또 외할머니 제사가 같은 날이에요. 한날이라 오늘 제사 지내고 좀 전에 가게를 다시 나왔어요. 그래서 와서 보니까 12시가 넘었네요. 그래서 슬이 살짝 14일로 넘어갔어요. 뭐 아직은 새벽이니까 뭐 14일이라고 말하긴 뭐하고 그냥 13일에 이어지는 밤 그냥 그렇게 표현할게요.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오늘 이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는데, 아, 오늘은 첫 곡을 이 노래 전해드려야 되겠구나. 그냥 그런 생각했어요. 그래서 오늘의 첫 곡은 이소라 씨의 노래인데요. 바람이 분다. 네. 어떤 바람일까요? 아까 저희 엄마한테 봤는데, 저희 엄마도 또그 동네 주변 분들도, 저도 또 요즘에 그렇기도 하고요. 내일 아마 뭐 비가 온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, 몸이 너무 나른하고 쑤시고 누구한테 얻어맞은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, 이렇게 막 가라앉고 힘들고 이래서, 아까 제사 지낸 그 음식들 중에 골고루 막 챙겨 먹고 왔어요. 이 음식들이 나에게 약이 되기를 머릿속으로 약간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먹고 왔는데, 여러분들도, 좋은 음식, 또 좋은 야채, 과일, 그리고 또 뭐, 약으로라도, 아니면 요즘, 다들 잘 챙겨 드시고 계시는 건강 기능성 식품들, 네, 많이 챙겨 드셔서, 이 나른한 봄에, 약간 조금 힘들고 늘어지고 하는 그 상황들을 좀 원상복귀 시키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봄이 되면 불어오는 내 마음의 바람도 또 실제 밖에 부는 바람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도록 조절을 잘 하시길 바라는 뜻으로 첫곡 이소라 씨의 노래 시작합니다. 바람이 분다. 바람이 분다.
시간은